25번째는 보험사의 보험 개입은 보험사로도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거래소 기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위적으로 어떤 보험사의 기능을 개입에다가 추가한 것이 아니라 개입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보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개입을 구성 공간 웹을 구성하는 스페이스 웹에서 고향수 폴더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구매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니까 모든 거래가 고향수표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누가 언제 어디서 회열이 빠졌군요. 이런 정보들을 육하 원칙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의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집이 되어야지 거래가 체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모듈이죠. 머신러닝은 어떤 패턴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인슈어런스 페이먼트, 보험금 요율, 보험에 가입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어떤 매월 지급해야 될 금액과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이둘 사이의 어떤 패턴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머신러닝의 굉장히 재밌는 측면인데. 머신러닝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추출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머신이 그렇게 추출하도록 코딩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텐스플로우 수업 시간에 이걸 또 다룰 텐데. 어쨌거나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만 있으면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뽑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험사보다도 정밀한 보험 설계가 상품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Very unbelieva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believably precise insurance policy can be established.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 나이 그 사람의 나이를 보고 그 사람이 보험 경력이 얼마인지 보고 그 사람의 차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요 보험료율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의 종류가 뭐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요율을 내가 적용받는 거죠. 기존의 자동차 보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입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수풀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또 교통 자율주행 및 교통 시스템, 교통 인프라 수풀을 이용해서 자율주행과 교통 인프라를 구성하는 알고리즘도 공부를 하고 또 코딩을 할 텐데 이 공간 웹의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 국민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고 2천만 명이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2천만 명 각각이 다른 보험 요율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 상품에 보험 적용되는 조건이 100가지, 100종류라고 한다면은 2천만 종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의 강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 하는지, 그죠? 그리고 운전하는 곳이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인지 아니면 제주도 같이 어떻게 한적한 곳인지, 운전하는 차종이 뭐 승용차이고 승용차 중에서도 연식이 7년 된 것인지 6년 된 것인지 뭐 화물차인지 사용하는 게 LPG인지 운전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인지 점심 시간인지 아니면 뭐 뜬금없이 하는지 그리고 운전할 때는 자기 혼자만 타고 다니던 게 대부분인지 아니면 항상 누군가를 싣고 다니는지 등등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보험 요율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기죠?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케앱이라고 하는 시스템, 공간웹이라고 하는 시스템, 수풀 아키텍처를 한국이든 제주도든 포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가정하고, 그죠?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공간웹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런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보험 정책과 보험 시스템, 그죠? 이 사람이 맥주를 한 병 살 때마다 그 사람의 건강보험 지급, 건강보험 매달 내야 될 건강보험료가 뭐 1원씩 증가되거나 2원씩 증가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어. 그죠? 왜냐니까 맥주를 사게 되면은 알코올을 섭취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면은 간 기능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그죠? 따라서 보험료율이 1.5원이 더 증가돼야 되고, 두 병째 사줄 때는 1.5원이 아니라 2.5원이 더 증가돼야 되고, 세 병째 사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서 질환이 발생할 비율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죠? 한 병 마셨을 때하고 두 병 마셨을 때하고 세 병 마셨을 때하고 이 질환 비율이, 발생 비율이 어떤 기하급수적 패턴을 그린단 말이죠. 그 패턴에 맞춰 가지고 맥주 한 병의 가격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돼요. 이 기능들도 우리가 시험적으로 테스트 코드로서 구현해 볼 겁니다.